반도체 부족 사태로 지난 2분기 고전했던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회복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과 삼성전자를 필두로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이 대거 쏟아질 예정이어서 부품 공급사들의 실적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희슬 기자입니다. 자동차에 이어 스마트폰 업계에도 글로벌 반도체 부족 사태가 덮쳤습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2분기 반도체 부품 부족으로 출하량이 전분기보다 10%가량 감소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부족 사태는 샤오미와 오포, 비보 등 중국 기업들과 비교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갖춘 애플과 삼성전자에 유리하다는 분석입니다. 샤오미는 2분기 애플을 제치고 글로벌 2위 자리에 오르고 성장률에서도 삼성전자를 큰 격차로 압도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스마트폰 기종 가격을 지난 3월 대비 8% 올리며 부품 가격 인상 여파를 비껴가지 못했는데 반도체 부족 여파에 따라 시장 지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앞서 2018년 인도 시장에서 샤오미의 1위를 내준 삼성전자는 중저가 가성비 폰을 앞세워 손듯할 안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하반기 삼성전자와 애플이 신작 출시를 앞두고 있어 스마트폰 수요를 자극하면서 업황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분기보다는 3, 4분기가 모바일용 반도체 생산량이 많아져요. 2분기 반도체 부족의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오스틴 공장의 셧다운인데 그건 2분기 중 해결이 됐고요. 삼성 파운드리의 생산 부족이었는데 그건 TSMC를 활용하면서 해결할 거예요. 삼성전자는 다음 달 전략 스마트폰인 폴더블폰을 전면에 내세울 예정입니다. 업계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사업 명운이 걸린 주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분석합니다. 애플도 9월 공개할 차기작 아이폰 13의 초기 물량을 9천만 대로 지난해보다 20% 늘려잡으며 공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핵심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은 공급량 증가 기대감으로 반색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LG 이노텍과 OLED 패널을 납품하는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희슬입니다.